기도 아니고 대체 무슨 조언지. 애를 못 챙겨줘서 그래. 엄마도 요즘 들어서 한이한테 거의 신경을 못 썼잖아. 다 애미 애비 잘못 만난 죄지. 이 어린 게 무슨 잘못이 있다고. 다 할미 죄고 어른들 죄지. 이르네, 이제 내 꼴도 보기 싫다니까. 내가 깨끗이 살아서 좀 했다는데 왜 이래? 이거 다 컷! 오케이! 34시는 바로 가겠습니다. 마필소 김창기 스탠바이 해주세요. 시그! 진도 한 번 잘 나간다. 이대로 나가면은 1시간 정도는 일찍 끝나겠는데? 일찍 끝나면 뭐 하려고? 뭐 약속이라도 있어? 있지 그럼! 무슨 약속? 아, 이 박준구 나머지 인생이 걸려있는 약속이라고나 할까? 뭐 일단 그 정도로는 알고 있어. 인서한테 프로포즈라도 하려고? 아이 진짜 일생일대 특급 기밀을 그렇게 함부로.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특급 비밀이 어딨어? 성주야! 후딱후딱 좀 가자! 저 사람들 누구야? 저희 차이란 씨 만나러 왔다는데 말입니다. 그래? 근데 어째 빚받으러 온 사람들처럼 느낌이 쎄하네. 차이란도 알아? 예, 방금 안 것 같은데 말입니다. 차이란 씨! 차이란 씨! 어 뭐야 어디가?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. 여기까지 와서 이러면 어떡해요? 우리도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거든? 당신이 철석같이 약속한 날짜가 어젠데 꽁 고먹는 소식이니까 이렇게 왔지. 차연아 씨 34시는 지금 들어가는데 말입니다. 금방 갈게요. 네, 빨리 오셔야 됩니다. 며칠만 기다려주세요.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바로 돈 나오니까 이번엔 틀림없을 거예요. 제가 계약하면 바로 연락드릴게요. 지금 장난하시나? 지금 이거 땡전한 품 벗고 찍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계약? 계약은 무슨 얼어 죽을 놈의 계약! 이번엔 그런 계약이 아니라요. 차이란한테 얘기 좀 해보지 그랬어. 무슨 얘기야? 빚쟁이들이 또 천장까지 쫓아가면 곤란하잖아. 그런 얘기 할 새나 있었어. 자기 거 끝나자마자 없어져 버리는데. 그랬지. 근데 차근차근 거기까지 간 거야?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건너뛴 거야? 뭐가? 프로포즈. 건너뛴 거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을 거야. 인서도 한 작가만큼이나. 아우 이 감독도 흰머리가 참 많네. 아이 왜 이래. 내가 흰머리가 어디 있다고. 자 먼저 갈게. 어, 내일 보자고. 집에서 뵐게요. 네, 그럼 저희도 가실까요 인서 씨? 네. 저 오늘 차 안 가지고 왔는데. 아, 예, 뭐 당연히 그러셔야죠. 제가 모실 텐데. 나 먼저 갈 테니까 사무실 가서 테이크 갖다 놓고 들어가. 예. 우리 어디 갈 데가 있어서. 아, 예. 박 감독님이 분위기 좋은 라이브 카페를 알고 계신다 그러시네? 거기 같이 가려고. 네. 가요 감독님. 아 예. 야 정리 잘 들어가고 조심해서 들어가. 저녁 맛있게 먹고.